중동사의 의미상 주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중동사는 동사가 다른 품사 바뀐 거니까 그 안엔 반드시 동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 중동사 속에 포함된 동사의 주체를 밝혀주는 게 바로 의미상 주어라고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안 쓰거나 아니면 쓰거나. 중요한 건 쓴다면 어디에 쓴다고요? 그렇죠. 준동사 바로 앞에 쓰면 됩니다. 다만 문법적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주격은 쓰지 않는다. 물론 분사는 예외입니다. 주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건 부정사와 동명사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자, 먼저 부정사입니다.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여기 동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동사를 누가 하는가 밝혀주는 건데 바로 부정사 앞에서 밝혀줍니다. 중요합니다.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원칙적으로 목적격입니다. 따라서 him, him 같은 게 들어가죠. 그러면 바로 그 남자가 이 동작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입니다. 목적격이라고 하는 건 절대 함부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목적격이란 말은 목적어란 얘기인데 말 그대로 반드시 앞에 타동사가 있어야만 목적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앞에 타동사가 없다면 목적격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중요하죠. 우리 왕이 얘기했었죠? 영어에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타동사, 만약에 타동사가 없으면 전치사. 기억나죠? 따라서 타동사가 없다면 전치사가 꼭 나와야만 바로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인 목적격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앞에 타동사가 없으면 전치사가 필요하다. 수많은 전치사들 중에서 두 가지 전치사 맞습니다. 그게 바로 for와 of입니다. 자, 왜 이 두 가지를 쓰는가도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명사죠. 동명사는 동사 뒤에 ing가 붙는 거죠. 마찬가지 동사가 있으니까 이 동사를 누가 하는가? 바로 앞에서 밝혀줍니다. 중요합니다. 부정사는 목적격이 원칙이었던 것처럼 동명사는 바로 소유격이 원칙입니다. 이를테면 his 같은 경우죠. 자, 이를테면 살다라고 하는 동사 live의 동명사는 living이죠. 그럼 뭐야? 살다가 아니라 삶, term, 삶이 되겠죠. 삶, 생활이라고 할까요? 이때 그대와 함께하는 나의 삶은 나의 행복이요. 뭐 이런 말 한다고 저희 좀 느끼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대와 함께하는 나의 삶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우리말도 마찬가지겠죠. 소유격이. 왜냐면 동명사는 완전히 동사가 명사화된 개념으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명사는 물건이니까 뭐 나의 물건, 너의 물건처럼 소유격을 앞에 쓰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소유격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his 뭐뭐뭐 나는 거죠. his going 뭐 그의 감, 그의 떠남 뭐 이런 거. 미안합니다. 일단 소유격이 원칙인데요. 오늘날 구어체에서는요. 소유격 말고 목적격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언제냐면 바로 앞에 타동사가 있거나 전치사가 있을 때 바로 뒤에 목적격을 쓰는 언어적 습관 때문에 목적격 이런 경우에 힘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 개념이고요. 바로 부정사부터 자세히 한번 설명해 봅니다. 자, 아래쪽 화면을 좀 봐주세요.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첫 번째,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한다. 영작해 볼까요? 나는 주어겠죠. 원한다가 타동사니까 거기에 가는 것을이 목적어.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문장이네요. 쉽죠? 영작하면 나는 원한다. 거기에 가는 걸. I want to go there.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 원한다라고 하는 건 본동사. to go에 포함된 go는 동사 개념. 자, 두 개의 동사 개념 중에서 want는 내가 원하는 거죠. 물론 거기 가는 것도 내가 가는 거니까 지금처럼 의미상 주어와 본 주어가 똑같을 경우엔 따로 쓸 필요가 없다고 앞에 설명했었죠. 간단합니다. 그럼 아래쪽 문장 볼까요? 나는 원합니다. 그녀가 거기에 가는 것을. 주어, 타동사, 목적어. 언뜻 보면 삼형식처럼 보입니다만 이거 아닙니다. 왜 그런가? 지금 설명드립니다. 영작해 볼까요? 나는 원한다. 자, 먼저 그녀가를 빼고 거기에 가는 것만 쓴다면 이렇게 되면 앞에 나온 문장과 똑같게 되겠죠. 하지만 그녀가 거기에 가는 것이니까 그녀가 주격을 써볼까요?
이거 말 됩니까? 말이 안 되겠죠. 왜요? she 앞에 있는 want라고 하는 건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뒤에 목적격이 원칙이니까 she를 뭐로? her. I want her to go there. 이렇게 목적격으로 바꿔줘야 옳은 문장이 되겠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want는 타동사인데 사형식 수요동사가 아닙니다. 목적어를 두 개 취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만큼이 목적어라면 뒤에 나온 부분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가 됩니다. 나는 그녀가 거기 가는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뜻이니까 말이죠. 따라서 위에 한글 영역도 지우고요. 이걸 나누면 그녀가, 이게 목적어, 거기에 가는 것, 이게 바로 목적격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5형식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뭐 3형식이다, 5형식이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 원어민들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말합니다. 그냥 패턴으로 말하는 게 그네들의 언어 습관이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냥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쓴 것뿐이지 이런 걸 다 따져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말입니다. 이 문장 자세히 보시면 want라고 하는 본동사가 있고 to 부정사 속에도 go가 포함되어 있겠죠. 각각 누가 합니까? 이번에 원하는 건 나죠. 내가 원합니다만 가는 건 그녀가 가는 겁니다. 즉, 그녀가 가는 걸 내가 원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지금처럼 바로 이때 her이라고 하는 게 부정사 앞에 붙어서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목적격이 원칙이다. 됐습니까? 지금처럼 의미상 주어랑 본주어랑 이번엔 같지가 않죠. 다를 경우엔 쓰면 되는데 어떤 걸 씁니까? 지금처럼 부정사 바로 앞에 목적격을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만 중요한 건 목적격을 쓰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뭡니까? 바로 앞에 지금처럼 타동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로 수많은 격 중에 왜 목적격을 썼을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누구도 정답을 모르겠지만 샘 개인적인 지론으로는요. 이런 패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원해. 누가 뭐뭐 하기를. 뭐 사역동사, 지각동사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시켜. 누가 뭐뭐 하는 걸. 뭐 나는 봤어. 누가 뭐뭐 하는 걸. 이런 패턴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타동사 뒤에 부정사가 나오는데 그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필요한 패턴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타동사 뒤에 자연스럽게 목적격을 쓰는 게 아마 언어적으로 형성된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동명사는 왜 소유격이다? 동명사는 명사 개념이니까 나의 물건이라는 개념으로 소유격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건 바로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타동사 뒤에서 바로 나오는 건데 아까 설명했죠. 만약에 타동사가 없다면 목적격을 어떻게 만든다? 그렇죠. 바로 전치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for와 of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언제 for인지 언제 of인지 그 차이점 바로 다음 페이지 가서 설명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의로 넘어가죠.